안녕하세요. 품격 있는 리뷰 구인티백 군입니다. 오늘은 테크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기대가 되는 그런 행사죠. 서울 월드 IT 쇼 코엑스에 왔습니다. 과연 어떤 미래 기술이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할지, 또 지갑을 열 수 있을지 같이 한번 만나러 가보시죠. 첫 번째로 간 곳은 카카오였어요. 부스에 들어서자마자 에코백을 주는데 사이즈도 너무 크고 탄탄해 보이더라고요. 야, 이거 진짜 빨래 옮길 때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마치 일주일을 굶은 강아지처럼 허겁지겁 달려가 받았습니다. 카카오톡 부스에도 역시나 메인은 요즘 가장 핫한 AI였습니다. 다양한 음성으로 아이들 동화책을 읽어주는 오디오북이나 AI로 만드는 새로운 이미지, 그리고 파스타라는 혈당 관리를 도와주는 앱이 있는데, 이게 특별한 장비를 신체에 부착해서 혈당 관리에 도움을 받거나 좀 더 건강한 식단을 짤 수 있게 도와주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카카오톡 AI 신기능, 대화방에 대화를 요약해주거나 문장 말투 스타일을 바꿔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최신 업데이트 해주시고 카카오톡 설정 실험실에서 AI 신기능 켜고 사용해보세요. 또 브링이라고 해서 로봇이 배달 오피스 도우미, 배송 옮기는 일까지 도와주는 기술도 개발이 됐더라고요. 요즘 AI가 엄청나게 화두잖아요. 제가 최근에 갤럭시 S24 AI 기술에서 또 핵심이 될 수 있는 채팅 요약 기능, 이런 것도 지금 카카오톡에 들어가 있어서 갤럭시 S24 AI 기능과 같이 시너지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장 자주 쓰는 카카오톡에서 AI 기술이 저렇게 접목되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다음은 KT 부스에 가봤는데요. 부스 컨셉은 되게 이쁜 벚꽃 컨셉이었습니다. KT도 다양한 AI 기술을 보여줬는데, 이미 제가 보여드렸던 이미지 생성이나 뭐 이런 건 패스했고요. 일정 비용을 내면 고객 관리와 AI 보이스봇이 상담을 도와주는 기술이 있는데, 이것도 저는 굳이 싶어서 패스를 했습니다. 자, 제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건 요구라고 하는 특별 이벤트 요금제였어요. 이게 이벤트 요금제랑 7월까지 한시적으로 69,000원에 5G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요금제가 있더라고요. 멤버십도 40,000원대 요금제만 가입해도 VIP로 바뀌고, 4월 말까지는 이렇게 데이터 더블 혜택도 있다고 하니까 자세한 내용은 KT에 한번 상담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 이거 절대 광고 아닙니다. 그리고 KT도 네이버 지도처럼 앱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검색을 이렇게 문장 형식으로 마치 친구한테 대화하듯이 물어보면 대답에 최적화된 정보나 장소를 보여주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거 왠지 조만간 네이버나 팀앱에서 될 것 같은 기분인데, 내 기분 탓인가? 자, 다음은 SKT입니다. 자, 이번에 SKT가 40주년을 맞이했다고 해요. 축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너무 좋죠? 너무 진짜 좋다. 너무 좋아요. 왜 이렇게 샤방하게 나와? 그죠? 이거 짠하고 열려. 아, 진짜요? 로스트와 시간이 있거든? 짠하면서 사범이 열리면 골로 들어가야 돼. 솔직히 SKT는 새롭게 생긴 AI 기술은 없었고요. 데이터 센터를 관리하는 게 수냉 방식으로 하는 부분이 좀 흥미로웠는데, 이건 전문가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죠. 일단 데이터 센터는 다 열이 많아요. 그래서 그 열을 줄이는 게 데이터 센터 효율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 이게 냉각한다 그러는데, 영어로는 뭐 쿨링? 냉각을 어떻게 할 거냐에 설명이 너무 길어서 요약할 테니까 스페이스바로 일시정지 하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레트로 감성의 컨셉으로 부스가 되어 있는데, 오랜만에 보는 갓그랜저도 반갑고 신기했습니다. 와, 안에 관리 엄청 잘 되어 있어요. 기어봉에 진짜 목주 있는 거 보소. 차가 너무 신기한데? 갓그랜저 폼 미쳤다. 자, 다음은 개인적으로 이번 월드 IT 쇼에서 메인 부스 LG입니다. 잠깐만 집중해주세요. LG는 이번에 어떠한 부스보다 신경을 많이 쓴 게 입구부터 느껴졌는데요. 미래 기술을 담은 컨셉 전기차와 LG 그램을 활용해서 디스플레이 기술력과 LG 그램의 특장점을 보여주는 것도 인상적이었고요. 와, 이거 LG 그램이었어. 난 맨 처음에 무슨 TV인 줄 알았네. 야, 이거 진짜 DP 잘 해놨다. 그리고 지금 위쪽 키보드 자판에 Life's Good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부스를 들어가자마자 LG 기술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사이니지, 투명 OLED, 제발 좀 홍보 좀 해줬으면 하는 엄청난 공률의 게이밍 모니터, 주사율 480Hz의 게이밍 모니터까지. 야, 이거 진짜 실화냐? 그리고 제 눈길을 사로잡은 시네빔 큐브. 와, 이거 빔 프로젝터 엄청 작다. 오, 크기가 엄청 작아요. 오, 무게도 그렇게 안 무거운데? 이거 어디 캠핑 같은 데 갈 때 되게 좋겠다. 아, 이 밑에가 각도 거치대구나. 아, 이렇게.
또 LG가 아이폰과 같이 협업하면서 이렇게 아이폰을 그램 보조 모니터처럼 쓸 수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LG 올레드 기술력 미쳤다. LG 올레드를 보면서 쭉 동선을 따라가 보면 그렇게 제가 실제로 보고 싶었던 세탁기 건조기 일체형 LG 시그니처와 워십 콤보가 있더라고요. 가운데 제품을 해체한 전시물이 있었는데 여기서 핵심은 위에 건조기 열을 발생시키는 컴프레서입니다. 이게 타산은 세워져 있어서 제품 상단 부분이 길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LG는 이거 눕혀서 높이도 줄이고 디자인까지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래에는 기존에 있던 미니 세탁기가 옵션으로 추가가 됐는데 시그니처는 이게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워시 콤보는 옵션으로 추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 모델은 위에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전체적인 높이가 낮아지겠죠? 그리고 아래에 미니 세탁기는 속옷이나 양말 등 적은 양의 세탁을 할 때 쓸 수 있는데 물량도 훨씬 더 적게 써서 경제적이라고 합니다. 용량은 세탁은 25kg로 워시 타워나 시그니처, 워시 콤보 셋 다 동일하고요. 건조 용량이 다른데 시그니처 가장 비싼 모델이 13kg, 콤보는 15kg, 타워는 22kg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콤보는 다이얼의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결합된 제품이라 빨래할 때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여지는 것도 되게 신기했고요. 확실히 이렇게 일체형이다 보니까 이제 빨래 끝나고 굳이 건조기에 옮길 번거로움이 줄어들고 다용도실이나 세탁실에서도 위에 공간을 더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당연히 자동 세제 투입도 둘 다 들어가 있고요. LG ThinQ를 통해서 스마트폰 원격 제어나 관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좀 의아했던 부분이 시그니처가 이제 더 높은 등급이지만 사실상 건조 용량은 가장 낮아요. 근데 그 이유가 딥러닝 AI와 음성 인식, 소음 개선 등 다양한 기술이 들어간 프리미엄 제품이다 보니까 안에 건조 용량이 작아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솔직히 이게 13kg면 이불 건조도 두 개는 힘들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니까 이불 건조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요. 쟤는 이불 빨래를 할 때 양 자체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격은 워시 콤보는 400만원 중반 정도에 판매를 한다고 해요. 퓨리케어 공기청정기는요 이제 UV 살균까지 되는 기능이 들어가고요. 가격은 약 20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광파오븐, 솔직히 디자인은 약간 좀 호불호가 나뉠 것 같고 크기도 약간 더 줄었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제가 최근에 소개시켜드린 광파오븐, 제가 그것도 산 것도 최신형이었는데 수비드 기능 차이가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특이한 게 하나가 있었는데 공기청정기와 가습기를 합쳐놓은 제품도 출시가 됐더라고요. 가습은 보시는 것처럼 초음파식 방식이고 아쉽게도 따로 물을 가열해서 온도를 조절하는 기능은 없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초음파식은 관리가 쉽지 않고 기관지가 안 좋으신 분들이나 예민하신 분들에게 그다지 추천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린 끝판왕 기아식 가습기, 브루네 가습기나 가열식을 써보시길 훨씬 더 권장드립니다. 요즘 초음파식도 가열식이 되는 게 있는데 좀 아쉽긴 하네요. 참 LG가 예전부터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새로운 시도를 많이 했죠. 이번에 실험 제품으로 진공관 사운드와 투명 올레드 패널 기술을 접목시킨 듀크박스라는 제품도 있었고요. 듀오보라고 해서 마치 우주선을 연상케 하는 캡슐 머신도 있더라고요. 둘 다 출시 예정이긴 한데 정확한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삼성인데요. 솔직히 삼성은 갤럭시 S24와 AI 신기술 이게 전부였습니다. 제가 갤럭시 S24와 AI 신기능, 초기 설정, 필수 꿀팁까지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알려드렸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위에 카드 눌러서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자님이 엄청 좋아하시겠다. 피카츄인님. 그리고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이 최근 뉴스 소식에 의하면 AI 기술이 갤럭시 S22에도 탑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후 관리 폰 미쳤다. 스마트 태그도 이런 액세서리 있었구나. 제가 딱 이렇게 전기 자전거하고 차키에다가 달아놓고 엄청 잘 씁니다. 서큿 투 서치 기능 쓰기 위해서 이렇게 있나봐요. 저도 바깥에 돌아다니다가 카페 가면 이쁜 식물들 많은데 뭔지 몰랐을 때 진짜 많이 쓰고 있는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너무 잘 찾아줘서. 그리고 나가는 길에 포토 홀로그램이라는 브랜드에서 제품 홍보에 특화된 모델이 있었는데 이게 화질이 너무 좋아서 저는 실제 가수 김범수가 온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뒤가 살짝 비추는 반투명이라 이것도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월드 IT쇼 핵심 부스만 한번 쭉 둘러봤는데요. 사실 제가 여기 왔을 때는 삼성이랑 KT나 SK텔레콤은 너무 유명하니까 중소기업 브랜드 중에서 못 봤던 신박한 기술이나 좀 매력적인 그런 제품을 가진 회사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사실상 쭉 둘러봐도 제 눈에 들어오는 브랜드는 없었다. 그리고 너무 이제 서버라든지 기업용 기술 가진 회사들
많아서 제가 또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기에는 좀 너무 하드코어한 내용이 좀 많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만 보여드리고요. 지금 월라이트 쇼가 되게 좀 짧은 기간 동안에 행사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지방에 사시거나 좀 시간적 여유가 안 되시는 분들은 오시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렇게 쭉 보여드렸고 조금이라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이렇게 어려운 얘기 1도 없이 삶의 유용한 꿀템과 남들은 모르는 핵심 정보만 알고 싶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저는 품격 있는 리뷰 고니트백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